여기는 신대방역, 신대방역에서 신대방역에서 10분은 안 걸릴 거리에 작은 원룸이에요. 지상층이고 화장실도 작고 창문은 없습니다. 화장실도 작고 창문도 없고. 이게 뭐야 이거? 여기 언덕인가요? 집 방 안에 언덕이 있네요. 방 안에 언덕이 있고, 여기를 왜 왔냐면 방도 작아요. 방도 작고 건물 연식도 신축급도 아니지만 내부 그래도 옷장이랑 수납장, 싱크대 이거는 새로 했고 가격이 쌉니다. 가격이 200에 32만원, 관리비 6만원, 지상층 그러면 500에 29만원입니다. 지상층이 500에 29만원에 관리비 따로 6만원이기 때문에 500이 이 정도면 30, 지상층에 만약 요게 이게 뭐라 그래, 다락이라 해야 돼, 턱이라 해야 돼, 뭐라 해야 돼, 아무튼 이게 저기까지면 원래 지상층이면 500에 한 35 정도 될 텐데 500에 29만원이면 가격 싼 맛에 괜찮은 것 같아요. 지상층이니까. 여기서 여기 창문까지는 3m인데 요 턱 길이를 이게 한 70 되네요. 그럼 여기 아래까지가 여기서 저기 요 벽까지가 2m30이 나와요. 2m30 보이나요? 이거 잘 보이나? 2m30. 그러니까 이렇게 매트리스는 들어가요. 2m30, 보통 매트리스는 이렇게 2m라서 침대를 요렇게 둬도 되고, 아니면 이 위에서 자기는 좀 그렇죠? 이 여기는 그냥 뭐 수납 공간이나 뭐 그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수납 공간을 써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저기까지는 2m60입니다. 그러니까 3m랑 2m60인데 70 공간을 여기가 이렇게 떠 있어요. 그거 감안해야 되고, 그래도 저는 500에 29만원이면 괜찮다고 봅니다. 529만원이면 500에 거의 뭐 30 정도 되죠. 이 정도 반지하면, 반지하가 이러면 500에 30에 이러면은 제 기준으로는 500에 30이면 평균인데, 반지하로. 근데 지상층이니까 괜찮아요. 싸서. 보증금 200도 됩니다. 보증금 200도 되고, 보증금 200도 되고 500도 돼요. 이제 보증금 100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100이 될지는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고, 500 이상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상층을 꼭 살아야 된다 하신 분들, 월세 싸고 방은 좀 작지만 대신에 옷장이나 이거는 이동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요 고정으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에 매트리스 깔고 저기다 빨래를 널어놔도 되겠다. 아무튼 뭐 그거는 자유고,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싸네요.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